자, 개의 촉각에서 이 개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개의 털은 일반적으로 이 상층 털, 이 상모, 오버코트라고도 하는데요.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이 유해광선이나 이 해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요. 그리고 안에 있는 속털, 하모, 언더코트라고도 하는데요. 이것은 이 겨울에는 이 보온을, 여름에는 이 찬 공기를 잡아둬서 이 개의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요약하면 이 개의 체온을 조절하고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죠. 이 개털은 이 품종과 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구조를 보이는데요. 이 개털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털은 이중모와 그리고 단일모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로 이 이중모는 이 개 몸 표면 이 상층에 있는 이 뻣뻣하고 물에 잘 젖지 않는 이 상모, 그리고 이 상모 아래 이 조밀하게 난 이 부드러운 털로 몸을 보온하거나 이 방수하는 역할을 하는 하모, 즉 이 언더코트, 이 두 가지 털이 함께 있는 것을 이중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축몰이나 이 사냥을 하는 견종은 대부분 이중모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단일모, 싱글코트라고 하는데요. 이 털은 밑에 하모가 없고 이 상모만 있는 개들로 이 말티즈나 뭐 요크셔 테리어, 이 푸들과 같은 이 견종들이 해당되고요. 이 피부를 보호하는 이 하모, 이 언더코트가 없기 때문에 이 추위뿐만이 아니라 이 더위도 오히려 많이 탈 수밖에 없답니다. 특히 이 단일모, 이 싱글코트면서 이 단모종, 이 짧은 털을 갖고 있는 이 뭐 도베르만이나 뭐 프렌치불독, 뭐 그레이하운드 등 이런 아이들은 특히 이 추운 날씨에 몸을 보온해 주는 것을 더욱 신경 써야겠죠. 다음, 이 개의 털 빠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이중모와 같이 이 겉털과 속털이 있는 이 견종은 이 주변의 온도와 이 환경에 따라서 이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털이 엄청 빠지죠. 그리고 이 단모, 이 짧은 털을 갖고 있는 견종의 경우는 이 싱글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털이 짧기 때문에 털이 생기고 이 소멸되는 이 순환 기한이 짧으므로 이 단모종도 털이 우수수 빠지는 경향이 있죠. 그래서 이 싱글모, 이 단일모를 갖고 있는 뭐 말티즈, 푸들, 뭐 요크셔 이런 견종의 경우가 이 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 하나의 털이 소멸되어야 하나의 털이 이 자라나는 이 구조로 이 상대적으로 이 털 빠짐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많이 키우게 되죠. 그렇다고 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이중모라고 무조건 엄청 털 빠짐이 심한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짧은 이 단모종이라고 무조건 털이 우수수 떨어지는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니 견종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